정부 지원을 받아 미래형 원전인 소형 모듈 원전의 생산 기술과 장비 등을 개발하는 핵심 기반 시설들을 부산과 경남이 동시에 유치했습니다. 지역 원전 기업들을 육성하는 거점 역할을 할 예정으로 미래 먹거리인 소형 모듈 원전 산업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형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이 일체형으로 된 미니 원전입니다. 대형 원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데다 입지 조건도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오는 2030년에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65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국형 SMR 개발을 추진 중인 정부는 경남을 SMR 집적단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원전 산업을 재편할 SMR 시장을 경남과 창원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원전 기업이 밀집한 경남을 글로벌 SMR 생산 거점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러한 구상의 하나로 SMR 로봇 활용 제작 지원 센터를 경남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봇 기술로 원자로 같은 SMR 주기기를 생산하는 기술과 장비 등을 개발해 경남 기업에게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분야별 로봇 활용 첨단 장비 구축,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SMR 주기기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 원전 기업들의 제작 역량이 강화돼 원전 제조의 중심이 되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산은 SMR 밸브와 펌프 등 보조기기 제작 지원 센터를 유치해 원전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부산 경남이 미래 먹거리인 SMR 산업의 중심지가 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KNN 주진입니다.